그러더라. 혹시 에이지 코어존이 뭔지 아니? 나도 사실은 최근에 알게 됐어. 사실 우리 신체 부위에서 노화가 가장 빨리 오는 곳이 어디야? 우리가 나이를 속인다 이럴 때 사람들이 목이나 손이나 왜 그런 부위 보는 거 있잖아. 나도 나이를 못 속이지. 왜냐면 주름이 이미 생겼으니까. 그치? 그런데 이 부위에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면 회복하기가 정말 힘든 거 알지? 그래서 나는 내 친구들한테, 그리고 우리 동주 친구들, 또래들, 그리고 지금 궁금러들이 지금 어리잖아. 근데 지금부터 그걸 유지해야 돼. 그래서 목부터 가슴까지는 관리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. 근데 오늘 내가 에이지 코어 존 방법을 어떻게 관리할까?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려고 해. 그래서 이번에는 이 에이지 코어 존 관리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려고 하고, 제가 들은 것. 왕언니가 들고 있잖아. 근데 색깔이 참 예쁘다. 그지? 근데 사실 나 지금 어깨 이렇게 웅크리고 있잖아. 이런 자세부터 벌써 내가 목에서부터 자세가 안 좋은 거야. 왜냐면 우리 발레 배울 때 이렇게 다리 꼬고 앉는 거 이런 거 사실 안 돼. 그래서 바른 자세 하고 어깨를 뒤로 젖히는 듯한 느낌? 그지? 가슴을 내밀고 그 다음에 목을 들되 시선을 위쪽을 보면서 약간 교만한 표정 있지? 웅크리고 이렇게 부끄러우고 재진 표정이 아니라 당당하다고 그러잖아. 바로 그런 자세를 유지해 주는 게 목 관리 좋대.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사실 핸드폰 엄청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. 그러니까 목주름이 안 생길 일이 없잖니. 지금부터 관리하란 말이야. 알았지? 그럼 요 자세뿐 아니고 두 번째 방법 뭘까? 바로 쉬얼로의 2X 더블업 바디 미스트를 사용하는 거야. 어린아이들이 어머 벌써? 그게 아니야. 물론 20대는 그냥 나가도 예쁘잖아. 그런데 관리 안 하면 나이 들수록 어쩔 수가 없어. 근데 이 탄력에 효과를 주는 다양한 성분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야. 나는 예전에 내크림으로다가 발라가지고 이렇게 발라갖고 이렇게 이제 바르고 그랬거든. 근데 약간 왜 그런 느낌 있잖아. 끈적거리는 거. 그래서 남겨 있으니까 아, 나 목주름 생겨도 좋아 그러면서 그냥 안 바르게 되더라고. 그런데 미스트가 요즘에 나오면서 나는 얘를 만난 거야. 어머! 그랬더니 세상에 목에다가 내가 한번 뿌려볼까? 어머! 근데 있잖아. 3초면 끝나잖니? 1, 2, 3. 어머! 근데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니야? 근데 이런 거야. 우리가 목부터 가슴 바로 여기 있지. 우리가 여기가 굉장히 늙어, 나이 들면. 그럼 노출하고 그러면 추해 보이고 어떤 때는 아, 왜 저렇게 노출해? 너무 주름이 보인다 이런 느낌 있거든? 근데 이 미스트 하나로다가 3초만 투자하면 돼. 그냥 어디 갈 때 이렇게 갖고 다녀. 그리고 이렇게 탁탁탁탁 한 세 번만 뿌려줘. 그러면 특별하게 보이지 않겠니? 이 미스트, 와! 이거 분사되는 거 보이지? 꼭 안개 분사 같이 쫙 되네. 근데 어떤 때는 이 미스트 분사가 잘 안 될 때가 있거든. 그런데 이거는 안개 분사라서 놓치는 부위가 쫙 뿌려질 것 같아. 이 분사가 정말 잘 돼. 그리고 향도 정말 좋거든. 그리고 나는 지금 뿌리고 있었고. 근데 벌써 스며들었어. 그러니까 옷이나 이런 데 들러붙지 않고 얼굴에 이렇게 들러붙지 않고 머리카락이 막 붙는다든가 이런 일이 없겠지. 그리고 이렇게 터틀 같은 거 입어도 어머 그러면 이거 바르고 나서 이거 어떻게 입지? 입었는데 느낌이 안 붙어. 너무 가벼워. 외출할 때 이거 갖고 다니기 좋은 게 이게 투명하고 이렇게 용기 이렇게 꼽아가지고 포켓에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친구들하고도 같이 뿌려. 정말 좋을 것 같아. 내가 정말 핫한 거 아이템 보여줬지. 정말 좋아. 그리고 이 미스트는 프리지아 향이 들어있어가지고 냄새가 너무 뭐라 그래 부드럽다 그러나? 소프트해. 너무 강하면 우리가 목에 바르기 때문에 이게 코로 들어올 때 부담스럽거든. 근데 난 너무 좋은 것 같아. 그리고 목도 사실은 피부잖아. 그러니까 성분을 까다롭게 살펴보는 건 필수인 것 같아. 나도 민감성이거든. 근데 민감성 피부에 해로운 그 열두종이라는 유해 물질을 이렇게 뺐대. 그러니까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거겠지. 이렇게 오늘 에이지 코어 존의 노화를 막기 위해서 나만의 방법들을 소개했어. 그리고 뿌리는 방법도 보여줬고 내가 직접 만져보니까 참 좋았다는 것도 했지. 친구들 우리 늦기 전에 관리해가지고 동안 되자. 그리고 특히 목에 신경 쓰자. 알았지?